내가 감정 캐치가 빨라서 그런가? 눈물도 그렇지만 감정 변화가 매우 빠른 편임. 울다가도 금방 웃기도 하고 반대일 때도 있음.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눈물은 많은 편 같음. 특히 동물 관련 슬픈 내용 보면 겁나 많이 울긴 함. 크크. 뭐 나는 눈물 공장 수준이지. 크크. 내가 생각해도 좀 심한 것 같긴 함. 크크. 나도 눈물 좀 많은 편이긴 함. 주변에서 울면 나도 같이 슬퍼진달까? 어 맞아 맞아. 가끔 상대방보다 너 울어서 상대가 당황할 때도 있더라고. 크크. 난 슬퍼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기뻐서 우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. 맞아 맞아. 싸웠던 친구랑 극적으로 화해했다던가 불쌍했던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뿌듯해서 눈물 날 때 있지. 난 눈물은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울만한 때 울고 아닐 땐 안 울고. 난 가끔 생각에 잠기다 보면 뜬금없이 눈물 날 때 있어. 어? 왜?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여튼 그럴 때 있더라고. 몸이 엄청 아프거나 눈 매워서 운 경우는 있어도 감정 상해서 우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. 난 엄청 억울할 때 빼고는 거의 운 적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언제 울었는지도 가물가물해. 크크. 난 평상시에는 잘 안 우는데 영화 같은 데서 슬픈 장면 나오면 우는 경우 가끔 있음. 물론 몰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전제지만. 인정. 특히 심파극이나 억지 눈물 짜내려고 하는 거 개극혐임. 인정. 솔직히 그런 장르 왜 보나 싶음. 그래도 취향은 존중해줘야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는. 크크크. 이 자식이. 엥? 무슨 나를 감정 없는 생물 취급하네? 나도 울 때는 운다고? 또 무슨 개소리를 시전하려고 밑밥을 까냐? 크크. 진짜 나도 운다고? 억울하거나 복수해야 할 때 나오는 피눈물. 크크크크. 크크크크. 미친놈. 울면 뭐하냐? 해결되는 거 하나 없는데 우는 시간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부터 생각해야지. 인정. 그리고 찔찔 자는 모습 자체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음. 내 자신도 그렇고 만에 하나 울더라도 절대 누구 앞에서 울지 않을 거임. 크크. 내 옆에서 울게 해줄 자신 있는데 나한테 한 대만 맞아볼래? 크크크크. 너가 한 대 때리면 난 최소 열 대는 때릴 건데 괜찮? 응. 너가 10대 때리면 나는 50대야. 응. 너가 50대 때리면. 응. 너가. 응. 내가 너보다 더 강해. 응. 내가 너보다 더 강해.